거야? 왜 아무도 없어? 잠깐만. 아, 여보세요? 예, 조감독님. 저 여기 지금 도착했는데요. 왜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? 예? 아, 죄송합니다. 바뀐 거 몰랐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왜요? 여기가 아니래요? 아니, 촬영 장소랑 시간이 바뀌었다 그러는데. 네? 아, 빨리 가자, 빨리. 아니, 어떻게 그것도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요? 아, 확인을 왜 안 해? 바뀐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그대로 간다 그랬단 말이야. 누가요? 누구한테 들은 정보예요? 최연아. 아니, 그런 거 최연아 씨한테. 아니, 몰라. 차고가 있었나 보지 뭐. 아, 늦으면 안 되는데, 이거. 이렇게 조그만 데서 무슨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? 뭐, 유치원 애들 생일 파티면 모를까. 아, 이 정도면 충분히 넓은데 뭘 그래. 아, 도대체 얼마나 더 큰 파티를 원하는 거야? 안 돼요. 다른 장소 찾아주세요. 규아야, 잠깐만. 내 말 좀 들어봐. 죄송합니다. 엘피! 죄송합니다. 도대체 너 뭐야? 어? 연습도 지각, 촬영도 지각. 드라마를 하자는 거야, 말자는 거야. 그따위 정신 상태로 뭘 하겠다는 거야? 죄송합니다. 감독님, 그게 말입니다. 한 번만 더 이러면 다른 배우로 교체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알았어? 알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야, 조현철. 예. 좀 쉬었다 가자. 잠깐 쉬었다 갈게요. 감독님. 제가 아직 이쪽 일에 서툴러서 그래요. 한 번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. 제가 다신 이런 일 없게 잘 타이를게요. 아직 서투니까 연아 씨 잘 좀 부탁해. 네. 저기요, 최연아 씨. 어제 분명히 시간 장소 변경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? 지금 뭐라 그랬어요? 그래서 늦었다는 뜻이에요? 나 때문에? 아니요, 그게 아니라. 성수야! 네. 너 혹시 어제 전화 안 했니? 네? 내가 어제 분명히 전화해서 얘기해주라고 했잖아. 안 했어? 저기 그게. 난 분명히 얘기하라고 했어요. 근데요, 매니저가 돼서 최소한 장소랑 시간 정도는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자기 불찰을 남한테 미루는 그딴 버릇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? 아니, 그게... 저기요. 뭐가 이렇게 시끄럽니? 선생님, 죄송해요. 별일 아니에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너 뭘 믿고 현장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어? 네? 너 설마 니네 엄마 뺑 믿고 그러는 거야? 니네 엄마한테 연기 지도는 안 받고 스타병부터 배웠니? 너 하나 때문에 선배들이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? 죄송합니다. 선생님, 그만하세요. 제가 잘 타이를게요.